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날 골목 맛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대전시 중구 대흥동입니다. 오늘 골목의 맛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여전히 대전 상권의 중심 중 한 곳인 대흥동. 대흥동에는 대전의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건축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0년을 넘게 대전 시민들과 함께한 대흥동 성당. 농산물 검사소 충청 지소였던 곳엔 대전 창작센터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빵집 덕분에 이 거리에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밀려드는 사람들 덕분에 인근 상가들 역시 호황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빵집 때문에 내방객들이 5배, 6배 늘었고 외식업 쪽이 많이 그 매출이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내수 활성화에는 상당히 큰 일을 줍니다. 대전의 중심거리답게 옛맛을 지켜가는 곳들도 참 많은데요. 오늘은 단 한 가지 메뉴로 30년 넘게 사랑받은 맛집을 찾았습니다. 11시 오픈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벌써 손님들이 들어와 계시네요. 예, 손님들께서 좀 일찍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웨이팅이 걸리거든요. 30여 년 전 대전 대흥동에 처음 문을 연 맛집. 추억의 맛을 그리워하는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원조는 솔직히 어디인지는 몰라요. 서로 다 원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같아서는 상추쌈 샤브샤브를 주력 메뉴로 파는 식당은 전국에서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이 집의 대표 메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11시 간 넘었잖아요. 손님들이 계속 들어와요. 확실히 이 집이 소문난 맛집이긴 합니다. 요즘 주문은 키오스크가 대세죠. 메뉴는 역시 점심 특선으로 준비된 상추쌈 샤브샤브와 떡갈비입니다. 주문과 함께 착착 차려지는 샤브샤브 상차림. 기본 만찬에 샤브샤브용 채소와 고기도 준비됐고요. 여기에 먹음직스러운 떡갈비까지 출격 완료. 먼저 팔팔 끓고 있는 해물 육수에 시원한 맛을 더해줄 채소들을 넉넉하게 넣고 끓여주는데요. 채소는 많이 먹어도 부담이 없어 좋습니다. 상추 쌈인데요. 이 안에 밥하고 날치, 알들까지 이걸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년에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상추를 접어가지고 양념한 밥을 얹어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싸야 되거든요. 살짝 삐끼만 가실 정도로 제대로 우러난 육수에 소고기 살짝 데쳐서 먹는 샤브샤브. 잠깐, 이 집에서는 먹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오, 이 소스 듬뿍 찍어서. 와우. 다 맛있는데. 와, 이 소스 매력 있네요. 처음에는 그냥 쌈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통 쌈장이 아닌데요? 땅콩 소스에다가요. 쌈장이랑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건데 그 땅콩 소스는 살짝 느끼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쌈장이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맛을. 그래서 굉장히 크리미하면서 쌈장의 맛도 느낄 수 있는 아주 인기 있는 소스예요. 손님들이 몇 번씩 리필해서 드실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불편하고 막 번거로움 없이. 근데 밥도 이게 그냥 밥이 아니라 양념이 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에 저 날치 알도 있고. 예쁜 상추쌈에 살짝 데친 고기 얹어 한입 가득 먹어주는 상추쌈 샤브샤브. 고기와 상추쌈, 여기에 소스까지 더해져 환상의 조합을 자랑하는데요. 깔끔하면서도 담백하고 입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육수 좋다. 야, 채소가 고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육수가 끝내주네요. 그러면 처음에 나온 육수도 이것저것 뭐 넣고 준비를 하는 건가요? 육수는 매일매일 아침에 끓입니다. 왜냐하면 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육수도 대량으로 끓여내서 그 조금 끓이는 것보다는 많이 끓이는 게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매일매일 끓여내야 됩니다. 뭐? 떡갈비를 보니까 고기를 가른 게 아닌데요? 그럼 여기서 만든 건가? 떡갈비 같은 경우에는 그 민찌기라고 불리우는 고기를 가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다 하면 안 됩니다. 직접 칼로 다져야 돼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야지 식감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떡갈비를 그런 식으로 만들고
직접 구워가지고 이제는 상추쌈 샤브샤브를 기본에 이제 기본찬으로 같이 나옵니다. 육수를 끓여가며 먹는 샤브샤브. 상추쌈으로만은 아쉽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칼국수 사리를 넣고 끓여주는데요. 취향 따라 고춧가루와 마늘을 더해 즐길 수도 있습니다. 살살 저어가면서 면발이 익기를 기다리는데요. 직접 끓여 먹는 칼국수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후루룩 후루룩 언제 먹어도 환상적인 맛입니다. 해물 육수에 채소와 소고기의 깊은 맛이 더해진 칼국수. 오늘 골목의 맛, 맛은 물론 추억까지 다 잡은 시간입니다.